네, 안녕하세요. 차를 좋아하는 남자 조그레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전기차 종류도 많아지고 충전소도 많이 들어선 것 같은데 구매해도 될까? 아니야. 그래도 아직 전기차 구매는 시기상조야.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전기차 오너와 자동차 딜러 총 1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전기차에 대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먼저 전기차 오너들의 장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류비 절감이 체감적으로 크다. 차계부를 작성하는 차주말에 따르면 출퇴근 거리 40km로 내연기관일 때 평균 연비 10km가 나왔고, 유류비는 월 25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전기차 구매 후월 6만원 수준으로 동절기, 하절기 플러스 마이너스 2만원을 하더라도 확 줄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에 일부 무료 통행료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리할 게 적어 편리함. 엔진 오일 교환이 없고 와이퍼나 워셔에 외 유지비 발생이 적어 경제적이라는 거죠. 브레이크 패드도 회생 제동을 사용하면 내연 기간 대비 사용 기간이 더길 수밖에 없어 브레이크 패드 교환 주기도 길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충전비 지원입니다.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 충전 카드를 바우처 형태로 수백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거나 1년 무제한 충전 제공이 있어 주행 거리가 길수록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브레이크 페달 빈도가 낮아 피로도가 적다고 합니다. 회생 제동을 통한 주행에서는 브레이크 페달 조작이 현저히 줄어 정체 또는 시내 구간에서 운전이 편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전기차 오너들이 말한 단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충전입니다. 장거리 이동 시 충전에 대한 불안감과 고속도로 충전소 이용에 대한 불편함인데요. 1톤 화물차가 크게 늘어나서 불편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차주마다 엇갈렸던 게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 오너들은 확실히 불편하다고 했는데, 놀러 갈 때나 연휴 기간에만 이용했던 오너들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 불감증입니다. 화재, 급발진 등 뉴스 보도가 나오면 불안감 등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나 체감적으로는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전기세 인상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유류비 절감에 대한 포인트가 예전과는 다르다고 하네요. 네 번째, 가격 대비 낮은 차급입니다. 전기 차량이 가격이 높은 편인데 비중이 배터리와 모터의 요인으로 가격만 놓고 보면 동일한 가격의 내연기관 차에는 더 편하고 안락한 차량을 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 레이 가솔린 스탠다드 모델이 1390만 원이고 기아 레이 전기차 라이트 모델이 2775만 원, 무려 1385만 원이나 증가했는데, 기아 중형차 K5 2.0 가솔린 프레스티지가 267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차급에서 고민이 될 법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수리 인프라 부족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전기차 전문 정비사 또는 장비 등의 부족으로 지정 정비소를 이용하거나 입고를 하더라도 다소 지연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5명 오너 모두 최근 2년 내 고장으로 입고한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승차감 관련입니다. 동승자들이 멀미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출력이 좋다 보니 회생제동이 크게 걸리면서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전자들이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너들이 말한 장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너들이 전기차 구매 1순위는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전기차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실지출 금액이 구매 가격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이 점차 줄걸 알고 일찍 구매를 하게 된 이유도 있지만, 지금 타는 차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음에 다시 차를 바꾼다더라도 전기차를 사겠다고들 합니다. 다음으로 기본 주행거리 모델과 주행거리가 더긴 차량 중 어떤 걸 사야 되냐라는 얘기에는, 당연히 거거익선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운행해 보면서 느낀 점은, 네, 전기차가 가능한 주행거리가 200km만 되더라도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집 또는 회사에서 충전 가능하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인프라 안에 집 또는 회사 충전이 된다면 전기차 구매를 적극 추천한다고 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한 전기차 오너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배터리 팩 화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차량 제조사 및 배터리 셀, 배터리 팩 제조사에서 국제 규격과 공인 시험 규격에 맞춰 설계 검증을 하고 휴대폰 랩탑의 배터리와 비교하면서 불안감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배터리 셀의 내구성은 휴대폰과 비교 불가이고 사용 환경 또한 다르기 때문에 내구성과 품질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미래는 전기차라는 얘기로 아무래도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OTA와 같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조사마다 지원 영역이 천차만별이지만 테슬라가 특히 압도적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무선 업데이트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형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다면 이라는 질문에는 차량 크기가 대형급 또는 적재가 많이 가능한 전기차는 최소 3년 정도는 더 지켜보고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딜러들이 말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관리입니다. 보통 딜러가 차만 판다고 생각하시는데 차를 팔고 이후에 관리적인 측면까지 관리를 하죠. 내연기관처럼 엔진 오일 같은 소모품 교환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드릴 부분이 적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지 유류비가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류비뿐 아니라 엔진 및 미션 오일 교환이 없어 상대적으로 관리할 게 적으니 유지비 면에서도 많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자동차세 및 친환경 자동차 혜택이 다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지비가 더 적게 든다고 하네요. 다음 세 번째로는 출력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내연기관처럼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에서 답답함이 덜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딜러들이 말한 단점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신청입니다. 보조금 신청도 딜러가 진행하게 되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딜러가 상담부터 출고 및 관리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아무래도 내연기관 대비 출고시 진행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번거롭긴 하겠네요. 다음 두 번째로는 고장 수리 부분입니다. 우선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진단기 점검 또는 부품 수화 테스트 등 다양한 점검이 가능하나 전기차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많아서 다소 오래 걸린다. 합니다. 세 번째는 수리 인프라 부분입니다. 전기차 관련 기술자뿐 아니라 정비소에서도 전기차를 수리하기 위한 장비가 부족해서 모든 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하지 않고 차량 상태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던가 제약이 있어 불편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격이 비싸고 날씨 영향에 따라 주행거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 부분에서도 불편함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 밖에 딜러분들이 구매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구매 시 시승을 꼭 필수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전기차에서 유독 멀미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너분들 중에 멀미하는 동승자가 있다고 했듯이 전기차는 회생제동 때문인지 운전자는 못 느낄 수 있으나 동승자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승을 통해서 직접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꼭 전기차를 사야 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주행거리가 많아 유류비 지출이 크신 분, 동급 내연기관 대비 차량 가격이 높지만 그만큼 유류비, 유지비 등에서 절감이 되고 최소 연간 주행거리가 2만 5천 킬로 이상 된다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유리하고 주행거리가 길수록 극대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 반드시 전기차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언론에서 초기에는 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급발진에 대한 이슈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이를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보급형 전기차 즉 차량 가격을 낮추면서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죠. 게다가 정부에서 자동차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전기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큰 메리트였는데 개편안에 따라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네요. 앞서 드린 내용은 전기차를 운행 중인 오너와 자동차 판매 딜러 10명을 인터뷰하여 만들어 봤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너들의 경우 주행거리가 긴 오너도 있고 짧은 오너도 있었지만 모두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고 추천한다 하였지만 반면에 딜러들의 경우 주행거리가 정말 길지 않은 이상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기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